묻는다. 이 수다라 중에도 충분히 이와 같이 있는데 왜 어째 거듭설할 필요가 있는지 답하자면은 경전 수다라 중에 비록 이러한 법이 있을지라도 중생들의 근욕성이 수라. 그죠? 근기와 수행이 같지 않다. 근행이 불수하다. 부등하다. 그래서 수지하고 이해하는 인연도 또 다른 까닭이다. 이른바 여래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중생 근기가 영리하고 또 법을 설하는 사람도 몸과 마음의 업이 수승하고 원음으로 한번 연설하시며 똑같이 연설하면 각기 자기 능력만큼 다 알아듣고 짧은 사람 짧은 사람 긴 사람 긴 대로 원하고 둥근 것이 그저 다 부류에 맞춰가지고 평등하게 이해하는데 이런 논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만약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도 어떤 중생은 능력이 있어요. 능이 스스로 힘으로 하는 건 무슨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건 무슨 힘입니까? 지혜의 힘입니다. 지금 지혜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그 저기 밥 먹으면 안 돼요. 그 조금 낮춰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널리 듣고 이해를 얻는 자가 있다. 널리 듣고 이해를 얻는 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경전을 많이 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중생은 스스로 힘으로써 자기 지혜의 능력으로서 적게 듣고도 많은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아니요. 여기까지 인연분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인연분 중에서 앞에 이제 여덟 가지 인연이 끝나고 여기서는 네 가지의 구체적인 조건 중에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 그죠? 그 밑에 두 개는 어떤 중생 뭐죠? 논문을 읽고 논을 의지하는 사람들. 경을 의지하는 분들이 경을 의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고 논을 의지하는 사람에는 지혜가 없다. 남들이 해설해 주는 것에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중생은 스스로 마음의 힘은 없으나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했죠. 지혜는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논을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을 보고 대지들은 유가사지들은 오만가 아비달마 구사 뭐 별 걸 다 보죠. 강백론 12문론 이런 걸 다 보면서 겨우겨우 해서 이제 많은 논을 보고 이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한 세상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정진하다가 나는 가야 되겠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마음을 모르고 간다는 이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건 내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내가 말라고 그렇게 세상에 명리에 허덕거렸던가. 이런 생각을 어느 날 문득 하게 되고 내가 이게 출가 위성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다시 한 번 더 등대가 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목적지가 저기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중생은 또 어때요? 강대한 논문 같은 게 유가사지는 같은 거 막 복잡하다 이거야. 예. 아비달마 같은 거 얼마나 비바사람 같은 거 복잡합니까?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걸 많이 못 봤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무식하다고. 예. 그런 그 강대한 논문에 많은 거를 번거롭게 얘기 어떻습니까? 오직 마음에 아주 코딱가리만큼 쨈해나 총지 적은 문장이 많은 뜻을 포섭한 것을 좋아하여 능히 이해를 얻는 이도 있으니 이와 같이 이 기신론이 열의 강대하고 깊은 법의 무변한 뜻을 총섭하고자 하는 까닭에 마땅히 이 논을 설한다. 기신론은 몇 번째 인물? 엔트리 넘버 4. 그죠? 경 둘 아니고 논 하나도 아니고 논 마지막에. 그러니까 기신론은 짧고 굵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책에 여기는 어디에 나오나요? 예. 제가 좀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40 몇 페이지라고요? 자, 46페이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논이 총섭열의 강대신법 무변고로 응설 차론이니까 여시 이하는 제3결답인데, 말하듯 여시라고 하는 것은 통의 앞에 네종 사람들 통틀어 쓰게 하고, 이논 이하는 별달로 제4번째 사람에 대하죠. 제4지인, 그죠? 제4번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신론의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작은 걸 보고
많은 뜻을 알기를 원한 사람. 딱 결은 제 같은 사람 제일 맞는 논이죠. 결명 필 응수 조론의리라. 그래서 지금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 오직 일권 이르되 그 보습 일체 경전의 뜻을 어떻게 했다? 보습했다. 이 경전의 논문은 오직 한 건에 불과하지만 어때요? 일체 경의 뜻을 다 널리 보습하고 있다.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46페이지 밑에 단에 원효선님 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총섭 여래의 강대 신법 무변의고라고 했다 이랬죠. 그래서 저 네 번째 품의 요 총지윤이라고 하는 것은 요의 이 논을 그 뭐 요컨대 이 논을 의지하여서 이에 오도를 얻을세 이러한 까닭으로 응설차론이라고 말한다. 이해되셨습니까? 기신론은 몇 번째 인물? 네 번째 엔트리 넘버 4.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부분까지 해야 돼요. 이설 입의 분하니 차설 이설 인연 분호니 차설 입의 분호리라 마연자는 총설유 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인이라. 이미 인연분을 설하였으니 다음 입이분을 설하겠다. 대성의 법과 의를 묶어서 표시한다. 마하연이라고 하는 마하연은 뭐죠?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총설할 것 같으면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법이며 두 번째는 의다. 이 법과 의를 낱낱이 어디서 분석해서 해석하고 있습니까? 해석 분해서 법은 뭐고 의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성의 법은 중생심이다. 그래서 소은 법자는 위중생심이니 시심이 적섭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하나니 의의 자심하야 현심하연의 하나니라. 말한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생심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다하게 일어나는 것. 중다하게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중생했으니까 중멸하겠네요. 그죠? 불생하니까 불멸하는 것이고, 무생하니까 무멸하는 것이고, 여기는 중다하게 일어났다가 중다하게 꺼지겠네요. 이 마음은 곧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총섭하나니 이 마음을 의지해서, 이 일심의 마음을 의지해서 대성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 그래, 대성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생심이다. 일체의 바다가, 일심의 바다가 이 바로 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일심의 법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윤회를 돌고 돈다. 자기 업장 따라서. 자, 심진여상은 대성의 본체이다. 그 다음에 심생멸상은 대성의 최상용이다.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이고 심진여상이 즉시 마하연체고하고 시심생멸인연상이 능시 마하연자체상용곤이라. 왜냐하면 이 심진여상은 곧 마하연의 본체를 나타내는 까닭이며 이 심생멸인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능이 대성 마하연의 최상용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그런데 이래서 이제 중생심은 소원 법자는 중생심을 해놓고 이건 끝났고 소원 의자를 세우지는 그죠? 의자는 뭡니까? 그래 중생심은 심진여와 심생멸을 이미 세운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성의 의는 뭡니까? 최상용 3대. 소원 의자는 적유 삼종하니 운하위 삼과 일자는 최대니위 일체법이 진여 평등하야 부후정강고요 이자는 상대니위 열애장이 구종 무량성 콩득고요 삼자는 용대니 능생 일체 세간과 출세간 선인가 고니라. 자, 여기서 대자가 끝납니다. 대의 뜻을 밝히다. 그러니까 대성의 의는 3대이다 해놓고 대성의 의는 3대 해놓고 대의 뜻을 먼저 파악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의 뜻을 먼저 더 뒤에 파악을 합니다.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원효스님의 뜻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원효 스님이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잘난 척 했지만 좀 거짓말이에요. 첫째는 마음의 본체가 크니 말하자면 일체법이 진여 평등하여 정감이 없는 까닭이다. 이래서 반자신경 할 때 우리 마음을 얘기해서 뭐라고 하면 매일 부정, 불감, 불구, 부정. 그게 반야의 육불의 사상이 전부 그거였구나 하는 말씀이고, 둘째 이 마음의 모양이 크니 이것은 나중에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량 없는 성품의 공덕을 구종한 까닭이며, 한량이 없어요. 눈이 보제, 귀가 듣제, 입이 뭐 어디 맺고 서고 작고 다 알제, 춥고 덥고 몸이 다 느끼고 껄끄럽고 미끄럽고 가볍고 무겁고 경중을 다 알제. 희한한 것이요. 이게 몸인가 싶었더니 마음이라. 몸만 있으면 송장도 느껴야지. 송장을 왜 못 느끼냐 이게. 마음하고 그렇게 2, 3, 명념 무분별이라 마음하고 4, 몸띵하고 2하고 4가 붙어가지고 2, 4는 불이한 거야, 불이. 그 신토도 불이하고 이 몸의 근신세계와 저 기세간의 토세계와 신세계가 둘이 아니요. 그래, 여기 가면 또 색심이 둘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전혀 둘이 아니라. 그래, 몸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선 같은 거 오직 열심히 하고 밀고 들어가면 몸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음도 없어질 뿐더러. 그죠? 셋째는 마음에 또 작용이 크거든. 인데, 능이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의 좋은 인가를 내는 까닭이다. 그리고 끝으로 성. 이것은 누가 그러면 의지해서 운제에서 열반의 언덕으로 이 길을 갔던가. 그 길을 간 주인공도 누굽니까? 일체 제불의 본소성허며 일체 보살이 개성 잡업하야 도열해지고니라.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본래 타시는 까닭이시며 모든 보살들도 모두 이 법을 타고서 수행을 해서 열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그대도 보살과 불보살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귀신눈에 나온 마음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야무지게 익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는데, 제가 아까 수목원을 거닐면서 강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거닐다가, 다리 끌 앞에 와가지고, 빼짝 마른 국화를 하나 이제 강사 선생님한테 비벼가지고 건네드립니다. 국화를 이제 하나 딱 건네드렸는데, 예? 제가 어릴 때 썼던 시 기절 중에 하나예요. 사국이양은 구우지라고, 통로사 가면 이제 가을에 비료함에 국화 이렇게 쓰면은, 예. 만산 홍엽 송풍수 척구지, 추위를 저기에는 옥수지요. 비람 연못에 앉아가 도반은 운을 띄고 저는 이제 한수 시를 놓습니다. 과을 뼈천 고약의 연못 속에 잉어 노는 대로 비단 잉어 노는 대로 밀려들고 추일은 적연하게 고요하게 옥수지라 맑은 연못 속으로 비쳐드는데 국화남만 오상시라 국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가지고 비람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피어지가 있어요. 국화남만 오상시라 쓰리를 먹은 거장 그만하게 오만스럽게 국화는 피잖아요. 다른 꽃은 서리 피면 객 죽어버리는데 국화는 안 그렇거든. 국화는 지금부터 사기 나가 있어요. 내년에 필 거. 만산 홍엽은 송풍새라 영숙산 저 가득한 울긋불긋한 단풍들은 저 생멸의 세계는 불생불멸의 극락함에 그런 송풍 솔바람이 싹 씻어주는구나. 사국 여향은 구우지라. 저게 신진대사할 때 시들 사자입니다. 시든 국화의 넉넉한 향기, 예뻐선 알리라. 그래서 지금 국화가 저거 삐또 다 읽고 쓰러져가 겨울 국화가 이렇게 썼던 국화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향기 없을 것 같지요? 오늘 꼭지 한 개 따가지고 비벼보시고 내일 숙제 검사 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그와 같이 삐또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막상 비벼봤을 때는 향기를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김치를 담근 데 가서 아무 자풀이나 김치떡이 었다 해가지고 꺼내면 김치 되겠어요? 안 돼요. 될 만한 걸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확실히 자기가 이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걸 집어여야 자기도 막 뿌듯하고 남도 뿌듯하고 이게 사국 여향, 시든 국화의 향기가 더 넉넉하더라. 왜 넉넉할까? 다른 데 국화 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간직하는 거라. 우리 이미 이제 출가를 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지금부터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또렷하게 구분하고 출가자로서 갈 길을 잘 가야 됩니다. 내일 숙제는 국화 한 꼭지 비벼보기.
그리고 해마다 느껴보기. 예, 마치겠습니다.